2020년 1월 28일입니다. 전자요금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또 간단하게 중간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28일이니까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더 해서 코드 골격 구성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이번 주는 스플 아키텍처 코딩을 진행합니다. 스플 아키텍처라고 하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한국, 글로벌, 베트남, 호치민. 그러니까 한국의 제주공항과 베트남의 호치민 공항 사이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뿅 날아간다고 할 때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 그죠? 개인정보가 제주공항이죠. 제주공항에서 한국 서버를 거쳐서 글로벌 서버를 거쳐서 거쳐 호치민 공항까지 전달되는 메커니즘. 그죠? 이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 각각을 읍면동 단위, 그죠? 고향수풀이라고 이름 불러요. 얘를 고향수풀 단위, 고향수풀 단위로 5천만 명을 다 나눠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홍길동은 예를 들어서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홍길동의 고향수풀은 한경면이 되죠. 고향숲은 지금 주민등록상의 주거지라고 해야 되나요? 주거지가 고향숲입니다. 그래서 그럼 5천만 명이 제각기다 각자의 주거지를 갖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읍면동이 한 3천 개 정도 있으니까 5천만 인구를 이걸 뭐냐니까 5천만 인구의 개인정보를 약 3,000개죠. 약 3,000개의 읍면동 수풀. 수풀은 서버예요. 서버에 저장하고 또 정보를 인출하고 또 갱신하고 이런 일련의 메커니즘을 구성을 하는 것이 이번 주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5천만 인구의 개인 정보를 아무나 이렇게 꺼내 보거나 아무나 뭐 갱신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메커니즘이 있어서 홍길동의 정보는 홍길동만이 제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걸 처리하는 것이 스플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읍면동 서버를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시군구 서버를 구성을 하고 그 위에 광역시도 서버 구성하고 다음에 한국 서버, 그죠? 다음에 글로벌 서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럼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은 이제 한국의 읍면동이 되고 베트남이나 뭐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 공항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공항으로 가잖아요. 홍길동이 공항으로 가게 되면은 공항에서는 홍길동의 읍면동 서버, 홍길동의 고향 서버라고 표현합니다. 고향 서버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고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고향이 아니라 지금 주거하고 있는 주거지가 되겠죠. 주거지를 주민등록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거지 서버라고 할게요. 주거지 읍면동 서버. 읍면동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홍길동에 관한 정보를 가져오죠. 로부터 홍길동의 개인 정보를 인출하고 물론 홍길동의 성인 하에 그죠? 홍길동의 성인 하에 인출하고 그런 다음에 요 인출된 정보와 공항에서 획득한 생체 정보죠. 정보를 비교해서 출국 성인이 떨어지도록 구성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 구성하는 것이 이번 주에 하는 일입니다. 이번 주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아마 2월 말까지 다음 달 한 달 말까지 해서 시스템에 일부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암호화 메커니즘이라든가 블록체인 메커니즘, 어퍼닛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메커니즘이죠. 해시 메커니즘 등등을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2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3월 달부터는 해외 개발자들 해외의 엘릭스와 피닉스 쪽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엘릭스, 피닉스 전문가. 엘릭스. 우리나라에는 뭐 엘릭스와 피닉스 전문가들이 그렇게 자바 개발자만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해외에는 아주 유능한 개발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일단 저하고 콘택이 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돼요. 한 10명 정도의 개발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2월 달 말까지 작성한 코드들을 좀 다듬는 과정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2월 말까지 어떤 코드가 구성이 되면 2월 말까지 코드 구성하면 까지 코드 구성하죠. 이 구성된 코드를 가지고 내부 토론 하면 한국인 개발자들 간에 한국인 개발자들 간에 내부 토론을 거쳐서 코드 하나하나의 정합성을 서로 간에 토론을 거쳐서 좋다 나쁘다 좀 보강해야겠다 어떻다 뭐 대체해야겠다는 결론이 나겠죠. 그런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해외 개발자들에게 어떤 의뢰라고 해야 되나요? 협업으로 코딩하는 걸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전통적인 코딩입니다. 전통적인 코딩을 하고 3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4월 달에 접어들게 되면 4월 달에는 머신러닝하고 AI 모듈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안면 인식, 뭐 얼굴 인식이라든가 지문 인식이라든가 뭐 등등등등의 어떤 머신러닝 관련 모듈들을 추가하죠. ML 모듈 코딩하고 여기는 이제 파이썬으로 물론 해야 되겠죠. 파이썬 플러스 텐서플로우 2.0 지금은 2.0인데 뭐 그때는 2.0이 나올지 2.2가 나올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주로 4월 달에는 3월까지는 전통적인 코딩 방식을 진행을 하고 4월 달부터 머신러닝 관련 코딩을 할 거고 그리고 5월 달도 예정을 하고 있어요. 5월 달에는 관련 장비 6번입니다. 저 5월에는 관련 장비 코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련 장비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제일 간단한 거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기에 지문 인식, 얼굴 인식 뭐 웬만한 건 다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요즘 그죠? 다 되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웬만한 건 다 되는데 그 외에도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부분들을 세팅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엑스레이 장비들, 엑스레이 장비가 있어야지 그 탑승객들의 수화물을 스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5월달에 관련 장비 스펙 이걸 결정하고 그리고 또한 시제품도 마찬가지 시제품도 가능하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시제품 구성까지가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로 나간다 그러면 아마 6월달까지 5월 말까지 혹은 5, 6월경에는 우리가 구성하는 전자여권 시스템 글로벌 전자여권 시스템이 되겠죠. 글로벌 전자여권 시스템의 어떤 상용 수준 시스템의 상용 버전을 도출할 수 있을 거로 봐요. 그래서 5월 내지 6월경에 글로벌 전자여권 시스템 상용 버전이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또 재밌는 뭐 이걸 재밌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이 시점이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화두가 코로나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예요. 그죠? 우한 바이러스 같은 문제들에 대응하는 것도 기존의 입출국 시스템이라든가 공항 시스템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왜냐니까 글로벌 전자여권 시스템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수풀 아키텍트예요. 그래서 비단 단순하게 홍길동이 제주도의 어떤 제주시 한경면 출신이다 라는 정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이 그 전에 어딜 들렀고 누구랑 만났고 혹은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고 등등에 대한 정보들도 결과적으로 다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전자여권 시스템이 하나의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자여권 시스템으로 해서 전자여권 시스템 위에 금융 시스템이 그대로 탑재되고 그 위에 시장 시스템이 탑재되고 그 위에 건강 혹은 의료 시스템이 또 탑재됩니다. 등등이 계속해서 탑재된단 말이에요. 추가된다. 그래서 이게 제일
바탕이에요. 바탕이고 그 바탕 위에 하나씩 하나씩 계단이 쌓이듯이 쌓여져 가게 됩니다. 따라서 공항에서는 홍길동이 출국한 시점에 홍길동이 최근에 어떤 병원에 들러서 어떤 진단이나 처방을 받았고 어떤 약국에서 어떤 약품을 처방받아서 뭐 복용했고 등등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질 수가 있죠. 물론 홍길동의 승인하에 그렇게 되죠. 그것이 결국 우리가 만드는 글로벌 전자여권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러면 이런 단계가 지나가느냐라고 하는데 대략 5-6월경에는 전자여권 시스템 구성은 완료되고 나머지 금융과 시장과 의료 시스템까지 다 완성하는 데는 늦어도 올해 12월 정도경이면 다 될 거예요. 이렇게 빨리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힘든 거지 나머지는 간단해요. 한 2주만 하면은 여기 추가되고 2주만 하면 이게 추가되고 또 2주면 이게 추가됩니다.